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. 눈이 왔나봐요. 네. 뭐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 촬영하는 이유는 하이브 리드 차 때문입니다. 뭐 12V가 방전이 됐다고 그 알림이 떠가지고 그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우선은 시동이 잘 걸렸으면 좋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뭐 다행히 완전 방전이 되지 않았나 봐요. 그래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만약에 그 12V 뭐 배터리 방전 뭐 또는 뭐 이런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문 여는 방법 뭐 배운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요 리모컨을 요런 뭐 홈 같은 데가 있어요. 요거를 당겨 주세요. 힘을 떼지 말고 여기 홈 버튼이 있거든요. 홈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뭐 작은 홈이 있어요. 여기를 자, 손잡이를 열고 당기고 여기 홈을 꼭 눌러서 열면 돼요. 근데 힘들어요. 열렸다. 자, 이렇게 열면 됩니다. 와, 힘들었다. 들어보니까 이게 소모품이라 그래가지고요. 뭐 살 수가 있나봐요. 뭐 기스가 나면. 뭐 아무튼 요거는 주머니에 잘 넣고 요 키로 문을 열면 됩니다. 요 아까 전에 요거는 딸깍 소리 나게 잘 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, 자동차의 내부에 들어와서 이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신 다음에 시동을 켜주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뭐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방전될 때 이런 꿀팁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음으로 키우는 생각으로 차량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.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.